블하 블루진입니다. 캐스퍼 렌트 했고요. 바로 먼저 달려봅니다. 핸들이 좀 높은데 의자도 낮고, 의자 펌프를 올리는 거 레이랑 똑같고, 핸들 낮추는 것도 레이랑 똑같고, 앞뒤로 안 움직이는 것도 레이랑 똑같네요. 오케이. 자, 세팅 이렇게 하고, 오, 핸들이 약간 컴팩트하고 귀엽네요. 일단 어깨 휴게소 찍어서 가볼게요. 그래 고속도로도 한번 탈 수 있으니까 짧게 운전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차량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덥네요. 에어컨 틀어야 돼. 에어컨 나오는 게 되게 올드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플라스틱 느낌. 차가 신기하네요. 막 이 옵션이 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플라스틱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좀 가깝네요. 뭔가 전반적으로 가까워요. 약간 시트를 조금 크게 만들었나? 창문이랑 가깝고 옆이랑도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레이를 쭉 타고 있으니까 레이랑 비교가 정확하게 되는데 어떤 시야가 좀 시원함, 뷰는 레이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썬팅을 희한한 걸 비춰갖고 이게 차가 다 아직 다 비치네 비치네. 이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 이쪽에 있구나, 그래프로 보여주네요. 역시 이게 이제 요새 차답게 내비게이션 소리만 좀 끄면 될 것 같아요. 오오오, 와 여기서 소리를 끄고 간다. 나는 이건가? 음성. 차 느낌 괜찮네. 꿀렁꿀렁인 데를 밟았을 때는 확실히 레이보다는 잘 버텨줍니다. 좌우가 튼튼한 게 느껴져요. 사실 뭐 레이만큼 꿀렁임이 심한 차는 우리나라에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레이 타다가 타니까 확실히 좀 안정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논터 보여서 속도는 굉장히 안 나가네요. 그냥 평지만 달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뭐 운전하는데 무리 없네. 근데 살짝 오르막대니까 안 나가. 깊게 밟아야 되고 기아가 4단 기어잖아요. 갑자기 확 변해서 뭉 하고 가는 느낌이 굉장히 그냥 그렇네요. 차가 그냥 그래요. 온도 조절. 뭐가 온도 조절 이건가? 아 이거구나. 어렵네요. 새로운 차는 어려워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상해. 버튼이 아닌 거 같은 거를 버튼으로 만들어놔서, 물론 익숙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직관적인 신성, 직관성은 조금 떨어지는 UI 같고, 평지에서 60까지 가속하는 데는 뭐 아무런 저항감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약간 연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근데 60에서 이, 아 오르막만 만나면 이게 안 가네. 와 엄청 열심히 밟아야 되네. 터보하고 논터보 차이가 1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모든 트림에서 아마도 터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터보는 무조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레이도 지금 중고 시장에서 터보 인기가 엄청나죠. 터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안 나가 안 나가. 아 이거 갑자기 붕 하고 또 나가고. 와 와 물론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제 차하고 기아 변속되는 구간이 다르니까 익숙해지면은 물론 나아질 텐데 차는 확실히 저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내장재부터 운전하는 느낌까지 전부 다 지금 저렴해. 논터보 모델을 꼭 갖고 있어야 되나? 기아를 4단 기아를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사용할 거지?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동해 IC로 들어가서 옥계 휴게소까지 갈 건데요.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와 밟는 게 레이 터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시프트 다운해서 기어를 다운해서 내가 강제로 밟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요. 뭐가 띠리릭 띠리릭 하는 걸까? 아, 좌측에 차 있다고? 이거 뭐 자율주행도 되는 거야? 제가 좋은 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속도가 좀 느립니다. 시속 80이고 옆차 지나가면 추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들이 전반적으로 엄청 크네요. 소리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 시속 100 밟는데 이게 아, 무슨 내가 레이싱 하듯이 밟아 시속 100이 나오는 그런 느낌? 내가 작정하고 밟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확실히 경차에서는 터보가 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이 핸들 감촉은 되게 저렴해요. 이게 옵션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너무 이게 인조 느낌이에요. 핸들 자체는 되게 귀엽고 잘 디자인 잘 빠졌는데 감촉이 좀 별로네요. 그리고 소음이 상당히 커요.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100km에서 경차나 소형차의 단점인데 옆 사람이랑 조용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준준이 형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낮거든요. 내가 시속 100을 가버리면 옆 사람이랑 약간 소리 지르듯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오래 하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네요. 귀도 먹먹해질 것 같고 뭔가 좀 가깝고 가깝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레이에 비해서 안정성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울퉁불퉁한데 지났을 때 한 번에 딱 느껴졌어요. 아 이게 레이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구나. 아무래도 지붕이 좀 더 낮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좀 영 별로이긴 한데 계속해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속도를 낸다.
운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네요. 와, 내 차가 조용한 거였어? 내 레이가 조용한 거였어? 장난 아니다. 이 계기판 같은 거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시인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나쁘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요새 차 보면 조금 약간 윗부분에 좀 멀리 달려 있는 차가 있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좀 앞을 봤다가 밑을 내려보는 게 약간 저항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레이보다 좋아요. 근데 RPM도 숫자로 보이는 건 조금 저항감이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더 직관성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RPM 보고 운전하는 건 아니죠. 오토차인데. 목계 휴게소 2.0km 남았다. 와, 이게 좋은 게 내비게이션 연동되네요. 이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조그맣게 보이는구나. 속도계 쪽 디스플레이 정중앙에 보여서 내비게이션 보는 게 사실 조금 뺏기잖아요, 전방의 시야를. 좀 덜 뺏기는 느낌? 지금도 우측 목계 휴게소 나가라고 크게 딱 보이는데, 야, 이거는 굉장히 훌륭하네요. 제가 최신차를 몰라서 핸들에 버튼들 가득 있고 휴게소 진입합니다. 오르막만 되면 얘가 정말 빌빌거리네. 조그만 오르막이 되면 체감 때 이 차가 왜 안 나가지? 아, 여기 오르막이구나. 휴게소가 굉장히 큰 곳이네요. 그래서 저쪽에 구석 어딘가 가서 오케 휴게소에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소음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동해 휴게소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동해 휴게소가 또 돌아가는 길에 있거든요. 기름은 뭐 적당히 있는 것 같고, 소카 렌트를 하면 기름을 뭐 언제 넣고 이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좀 편하긴 해요. 기름을 있는 카드 그냥 내면 되고, 내가 몇 킬로를 운전했는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내가 돈을 추가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운전을 많이 하면 돈을 좀 많이 내는 시스템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24시간 렌트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렌트하는 거에 비해서 소카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짧게 운전할 때에는 더 편하게 렌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차 혜택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핸들이 좌측으로 뚫리네. 와, 뭐야, 자동으로 핸들 막 고정을 해주는데? 뒤인데, 뒤에다가 놨는데 왜 후방 카메라를 계속 비춰주는 거야? 버그야 뭐야? 약간 멀미를 하는데 차야. 차 타고 약간 멀미를 한다. 뭐지? 다시 톨게이트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통과하였습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입구 영업소라니. 입구 영업소를 통과했지. 입구 영업소 도대체 어디서 쓰는 말이죠? 아무튼 통과해서 삼척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동해 휴게소에 들려서 거기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멀미에 멀미. 제가 아주 길게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속 100km에서는 운전 스트레스가 제법 있습니다. 그게 뭐 조항감이 떨어진다라던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전반적으로 소음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시속 90에서는 좀 괜찮습니다. 터보 옵션을 선택하면 차는 더 부드럽게 나가겠지만 그 외의 상황들은 또 동일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유사할 거라고 생각되어요. 우와, 이거 추월을 못하네. 밟으면 나갈 줄 알았는데 차가 안 나가. 동해 휴게소엔 차가 또 많이 있네요. 사람이 많네요. 차랑 사람이 많아. 그래서 좀 한적한 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이죠. 항상 집 앞이 최고예요. 차량이 작고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있어요. 핸들에 따라가지고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성도 그럭저럭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경차에서 좀 부족했었던 것들, 차선 유지 장치라던가 그런 것들도 옵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캐스퍼 기본 가격이 1300만원대고 풀옵션 1900만원대인데, 그러니까 1300만원짜리 차인데 거기다가 한 650, 그러니까 차 가격의 절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놓지 못할 가격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옵션 자체는 좀 다양하게 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차에서 더 그렇네. 다른 차들도 물론 유사하긴 하지만 경차라는 차가 특징이 저렴하게 사는 차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차를 좀 저렴하게 출퇴근용으로 뭐 회사도 집도 가까운데 저렴한 차 하나 없을까? 그럴 때 생각하는 게 경차잖아요. 저렴한 차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 와, 속도 안 나간다. 추월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정말 길을 쓰고 밟아야 하네요. 옵션을 많이 넣지 않으면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차를 저렴하게만 사기를 원하는가?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지만 옵션 없이 사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겠죠. 차는 작아도 좋은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고 운전하기 쉽고 외관도 뭐 귀엽고 예쁘고 그러면서 차는 옵션도 좋고 그러면 좋잖아요. 기본적인 건 자동 에어컨이고 멸선 시트,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자율주행 옵션까지. 경차라고 해서 왜 사람이 직접 항상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할까요? 자율주행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니즈까지 충족시켜 주려면 옵션이 많이 빠져있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옵션을 많이 넣어서 좀 높은 가격까지
형성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로 1300대에서 1900대까지 가격 형성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래도 조금 비싸긴 하다.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는 다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가격대였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뻔히 보이는 가격이에요. 레이 프롭에다가 자율주행 얹으면은 캐스퍼 프롭 가격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뻔해. 레이 프롭 가격으로 자율주행까지 딱 넣어줬으면 좋았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논터보와 터보의 가격 차이가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주저없이 터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다만 디자인은 모르겠어요. 터보 디자인 선택하면 제가 실물을 못 봤는데 앞에 무슨 스피커 같은 거. 물론 터보 때문에 흡기구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게 약간 스피커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사진들 보고 했었는데 실물을 못 봐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선택은 터보를 해야 한다. 터보 레이 오너로서 논터보 캐스퍼를 탄 느낌은 터보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제 IC에서 나갑니다. 아, 귀가 너무 아팠다. 귀가 너무 아팠어. 제가 말이 많아서 귀가 아팠다. 아, 오케이. 아, 이거를 추천을 해서 시속 100km를 달린다라는 건 저는 정말 고속도로에서 지금 시내로 들어오고 나니까 확실히 부드럽고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소음도 뭐 심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오르막에선 빌빌되긴 하는데 그 외에 운전하는 거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칼걸이 희한하네. 사이드미러가 되게 앙증맞은 사이즈네. 위에가 좀 잘 보이는 거는 레이보다 나은 점이네. 레이는 워낙 조금 창문이 멀리 있고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위가 안 보이거든요. 아파트 동이 안 보여. 어, 이건 잘 보이네. 이 캐스퍼라는 차가 뭐 제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차가 완전히 새롭게 출시된 차잖아요. 기존에 있던 차가 뭐 페이스리프트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올체인지 뭐 그런 걸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차가 나온 거고, 그 차가 또 경차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가 세 대밖에 없었는데 한 대가 늘어서, 이야, 이런 또 경차가 출시가 되고 그 차를 제가 또 타면서 리뷰를 하고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고 즐겁네요.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모드를 스포트모드로 변경했습니다. 어, 속도 잘 나는데. 오, 뭐야, 시속 45까지 한순간에 올라왔어요. 와, 장난 아니잖아. 저에게 어울리는 모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원래 되게 살살 악셀을 밟는데 이것도 아주 살살, 더 살살 밟아야 돼요. 정말 발가락 컨트롤 해줘야 돼. 내가 스무스하게 운전하고 싶다면 이 묘미를 느끼는 것도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 말고 조금 더 잘 나가는 차에서 느낀다면 더 좋겠지만. 도착했습니다. 차량 왕래가 조금 적은 한적한 주차장에 캐스퍼를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차량 앞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차량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릴이 있는데 색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고 좀 너무 플라스틱 느낌이 나서 좀 가볍다,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나요. 이게 논터보 모델의 그릴이고 터보 모델 그릴은 다르거든요. 제가 터보 모델 그릴은 못 봐서 모르겠어요. 흡기구를 무슨 스피커 모양처럼 만들어 둔 건데 그건 좀 더 나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낮이어서 잘은 안 보이는데 제가 깜빡이를 켰어요. 이쪽 깜빡 거리고 있고 이쪽이 미등 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강제로 헤드라이트를 켰더니 들어오네요. 이쪽에서 약간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옵션이 높으면 LED가 좀 달라지겠죠? 그쪽은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조금 뭐 평범합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면 후면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해요. 작은 차인데 막 강이나 이미지 같은 거를 넣는다고 해서 귀여운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옆면 뭔가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할까 하고 제가 차 한 살펴봤는데 그게 이거더라고요. 이 비필러가 차량 자체의 색을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 뭔가 나눠진 것도 없이 이렇게 통으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요새 차들 보시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여기 이렇게 딱 끊어져 있고 여기가 무광 블랙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요새 차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차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고 이 앞부분은 썬루프를 선택하고 나면 색상을 또 검은색으로 변경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강제적이에요. 썬루프 선택하면 얘는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앞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유튜버분들 많이 봤는데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앞을 떠나서 옆면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이 차 문 하단 쪽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차 문은 금속이고 이게 금속이 쭉 올라와서 뭔가 튼튼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창문이 되게 작아 보이죠. 여기서 색깔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검은색인 차들은 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요새 차들이 왜 여기를 다 검은색을 이용하냐 하면 뭔가 창문이 다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차가 되게 커 보이고 뭔가 시원시원해 보인다라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 하얀색이 올라와서 이게 튼튼하다기보다는 좀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창문이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 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디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옆면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에 2열 문을 보시면 문 여는 손잡이가 여기 없고 여기 있죠. 좀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스파크였나요? 어느 차량에 있었던 건데 글쎄 이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약해 보여 문이. 이쪽은 플라스틱 부위거든요. 문은 이쪽에서 금속 같은 느낌으로 열어야 하는데 뭐 이게 여는 게 사람이 이렇게 여는 것보다 이렇게 여는 게 더 편리하긴 하죠. 그런 측면은 있지만 뭔가 저렴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차들이 이걸 못해서 안 한 건 아닐 텐데 그래도 풀옵션 하면은 1900만 원 하는 차인데 이렇게 했었어야 했나라는 이게 까려고 리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왜 이런 거야. 그런데 휠은 캐스퍼가 SUV답 괜찮은 면이 있어요. 레이보다 지금 17인치 휠이에요. 아마 최소 옵션은 15인치 같은데 어느 정도의 옵션을 선택하면 17인치가 딸려오고 17인치에서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17인치 휠이 달려 있습니다. 레이는 최대 크기가 15인치인데 제가 15인치 휠이고 확실히 더 크게 느껴져요. 크고 또 넓고 더 안정적인 휠로 느껴집니다. 고속주행이나 아니면 조금 험난한 길을 갈 때 아무래도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좀 본체랑 휠이랑 꽤 떨어져 있어요. 휠을 더 업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나는 SUV다 아무리 경차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외관에서는 마지막으로 후면 부위인데요. 첫 느낌은 야 이게 외제차인가 싶은 느낌이에요. 그게 무조건 좋다라는 뜻은 아니고 국산차에서 좀 보기 어려웠던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동글동글한데 일체감 있게 잘은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약간 외제차지만 조금 오래된 외제차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조립 부품 을 막 써서 그냥 조립한 그런 느낌이에요. 최신 트렌드들은 금형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많이 해서 차가 일체형으로 정말 무슨 차를 유리로 만든 것 마냥 차가 일체적으로 쫙 뽑혀 있는 것들이 최신 트렌드인데 그것보다는 막 색깔도 이 색깔 저 색깔 요 색깔 쓰고 굴곡도 막 여기저기 있고 그 굴곡 사이사이 이런 틈 같은 것도 다 있고 해서 그냥 조립 부품을 다 얹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고 앞으로 다음 모델, 다다음 모델이 나오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잖아요. 디자인적인 측면도 그때는 기본 골자는 뭐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더 매끈한 디자인으로 조금씩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어 탑승해서 리뷰를 이어가 볼게요. 들어왔습니다. 딱 앉았을 때 첫 느낌 뭐였냐면 작구나, 경차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저도 경차를 타고 있지만 저는 레이잖아요. 레이에 비해서 위가 낮고 앞에도 뭔가 가깝다 보니까 더 좁게 느껴져요. 옆도 심지어 가깝고 하여튼 뭐든지 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레이가 워낙 그런 게 크게 느껴지는 차였기 때문이죠. 같은 경차 중에서도. 그래서 이 캐스퍼의 느낌은 아마 모닝 스파크보단 조금 더 넓고 레이보단 뭐 조금 더 좁고 그렇게 느껴지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좀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확실히 좌측이 되게 가까운 느낌 들어서 팔을 내가 좀 멀리다 둬야 편한데 너무 가까이다 붙이면 불편할 거잖아요. 뭔가 조금 더 내가 팔이 멀리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조금 왼쪽으로 다른 차들에 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어 포켓이라고 할까? 이거 이용하는 것도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 아쉬운 건데 사실 그거는 큰 부분은 아니고 제일 큰 부분은 재질이에요. 와, 이 재질이 블랙 색상이긴 한데 기본 블랙 색상인데 전반적으로 너무 저렴해요. 너무너무 저렴해. 와, 이게 어떤 트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차를 준다라던가 하면 이 정도 타고 다녀도 되겠지만은 야, 내 돈 주고 천만 원 이상 들어가지고 차를 사는 건데 좀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 아, 이게 참, 네. 조금 고급 트림 선택하면은 여기 약간 뭐 인조 가죽 느낌 나는 플라스틱을 썼다고 해요. 같은 플라스틱이긴 하더라도 다른 느낌, 좀 더 고급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 이쪽이 너무 그렇고 여기 스피커 이쪽도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동일한 재질인데 팔걸이 하나 괜찮네 이쪽. 왜냐면 이쪽은 정말 사람들이 팔을 많이 대니까 이쪽 하나만 인조 가죽으로 해놨고 아, 참 그렇다. 그리고 시트도 좀
시트도 저렴해요. 제 레이가 좋아 보이는 순간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는데. 아, 그리고 이 핸들 느낌도, 아, 이거 너무했다. 너무 저렴해. 핸들 자체는 디자인이 뭐 컴팩트하고 귀엽고 괜찮아요. D자로 생겨 있는 거죠. 뭐 중간에 선은 없는데. 그리고 기능들도 요새 들어있는 만큼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핸들 촉감 너무 저렴해. 그게 참 아쉽네요. 아, 에어컨 이거, 와, 송풍구 진짜. 아, 이게 요새 만든 차인데 말이죠. 참, 이 정말 올드하네요. 아, 이게 전반적으로 매칭이 안 되네요. 핸들의 앙증함과 귀여움과 에어컨 송풍구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버튼들, 너무 아저씨틱한 디자인, 정말 좀 적응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차량 제어하는 각종 버튼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거는 뭐 평범합니다. 사실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버튼들이 일렬로 쫙 있으니까 손으로 내가 어딜 딱 누를 때 눈으로 좀 잘 쳐다보면서 눌러야 하거든요. 버튼들이 어디서는 이렇게 모였고 어디서는 저렇게, 어디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식으로 모여 있으면 손이 감각적으로 익혀서 여기였지 여기였지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데 일렬로 쫙 있다 보니까 눈으로 봐야만 내가 누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건 상관없어 보이는데, 하단부 같은 경우는 기어봉을 P모드에 두면 기어를 피해 갖고 눌러야 하네요. 시동을 켜고 기어를 아래에 놓으면 조금 이제 간섭이 덜하고 기어를 뒤에 놓으면 간섭이 없어지는 되게 아슬아슬한 UI를 채택을 했고, 이 버튼들 중에 특이한 게 온도 조절이랑 풍량 조절하는 버튼이 좌측 우측에 있는데, 야, 이 버튼들은 조금 더 버튼스럽게 만들었었어야 하지 않나. 뭐 되게 중요한 버튼이라고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주로 했던 일이 웹 서비스 안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뭔가 버튼 누르고 서비스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주로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게 잘 만들었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유일하게 이 부분에 칭찬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 기어가 있는 그 주변부는 디자인이 꽤 괜찮아요. 인조 가죽 느낌 나는 그런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한 번 더 덧대어놨고, 기어봉도 인조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그래서 기어봉 자체는 귀엽고 손으로 쥐는 느낌도 괜찮고요. 그 주변 디자인도 괜찮고, 거기에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 만들어 놓은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다만 이제 디자인 버튼이 좀 직관성은 떨어지게 생겼어요. 일렬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있다 보니까 하나는 좌측에 열선 시트, 하나는 우측에 열선 시트, 하나는 좌측에 통풍 시트인데 이렇게 위아래로만 쭉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사용자의 직관성보다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크기를 딱 맞춰서 딱 떨어지는 디자인,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조석은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네요. 운전석만 통풍 시트를 만들어 둔다고? 이게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건, 제가 차를 몰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P에서 기아를 쭉 내리면 L까지 오거든요? 이게 D에서 딱 내가 딱 D에서 멈추는 스킬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그냥 쭉 내리면 L까지 내려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건가? 다 그런가? 모든 차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D까지는 일직선이고 L이 옆으로 꺾여지면 훨씬 편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다이얼에서 드라이브 모드하고 트랙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노말, 스포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노말은 뭐 일반적인 운전이고 스포트 모드를 선택하면 약간 고 RPM을 운전한 느낌이에요. 밟으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서 속도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 난 터보가 아닌 걸 샀는데, 혹은 터보를 샀음에도 너무 답답하다라는 분은 스포트 모드를 하면은 조금 더 쾌적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경차 이게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차라고 해도 출력이 부족한 차라고 해도 그 차 안에서 운전하는 스타일이 각각 다르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랙션 모드라는 건데,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올 때랑 진흙탕이랑 모래밭 이렇게 있는데, 모드가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이게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 좀 어렵잖아요. 어디다 빠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 계기판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문이 이쪽에 열려 있으면 문이 이쪽에 열려 있다는 걸 그래픽으로 다 보여
알려주거든요. 최신 차들은 레이 최신 차 역시 마찬가지로 다 알려주고 있고, 시동 켰을 때 핸들에서 버튼을 누르니까 정보가 바뀌네요. 운전자 주의 수준 좋음, 주행 정보, 시간 연비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침반도 나오고, 나침반은 마음에 드네요. 휴대폰 나침반은 조금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침반을 봐야 어닝이나 타프 칠 때 해를 좀 덜 받게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도 나오네요. 아니 타이어 공기압이야 눌러서 본다 하더라도 주행 정보, 거리, 시간, 연비, 나침반 같은 거는 어디 구석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이걸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서 하는 걸까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장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살펴본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전반적인 편의 시설이나 뭐 의자를 접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 알아볼게요. 먼저 이 앞부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조금 남색에 가까운 파란색 LED가 은은하게 위에서 아래로 쏴져가지고 이 안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어봉 있는 쪽이랑 여기가 이 차에서 유일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곳 같아요. USB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차량이랑도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SB 충전 꽂고 여기다 핸드폰을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보조석에 탑승한 사람은 이쪽에다가 짐을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납 공간은 레이에게 없었던 건데 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팔걸이를 이렇게 뒤로 치우면 여기 컵홀더가 두 개가 있죠. 평범해 보여요. 뭔가 조금 더 공간 효율을 더 잘 사용할 수 없었을까라는 뭐 생각도 들긴 들지만 뭐 평범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조석과 운전석 사이 아랫부분에 높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약간 굴곡이 살짝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뭐 의미 있나요? 잘 모르겠어. 의미 있는지 모르겠고, 수납 공간이 밑에 뭐 서랍이 튀어나오거든요. 레이는 그런 게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뒤쪽은 없네요. 뭐 수납 공간이 아예 없는데, 도어 손잡이도 플라스틱이고 뭔가 힘 좀 풀어질 것처럼 생겼다. 물론 트림이 올라가면 도어 손잡이가 금속으로 바뀐다고 합니다만은, 야 이런 것도 원가 절감을 한다니 대단하다.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는 레이랑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레이도 거의 이 정도 크기인데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다는 뜻이죠. 레이랑 유사한 레벨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울인데 와 거울에 LED가 아니 뭐야 잠깐만, 와 없네. 없는 차 처음 봤어. 물론 옵션이 낮은 옛날 차는 없었겠죠 당연히. 레이도 아마 옵션에 따라 있고 없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LED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이 일반적으로 좌측 키고 우측 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통째로 껐다가 자동이거나 키거나 그런 거고, 그리고 위에 재질은 뭔가 조금, 아 이것도 만지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만져보니까 재질도 저렴하네요. 이렇게 저렴한 어떤 소재를 찾아갖고 사용하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레이에 비해서는 물론 낮아요. 레이에 비해서는 높이가 낮아서 좀 여유가 있진 않고, 레이는 진짜 팔을 이렇게 제가 펼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아니어도 좀 팔을 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되네요 당연하지만. 이 정도가 운전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던 곳 바로 옆에서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2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열의 등받이가 약간 뒤로 되어 있긴 있는데 포지션 자체는 제가 앉을 때 포지션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등받이만 살짝 앞으로 좀 해보고, 이 상태에서 제가 딱 앉을 수가 있는데 2열이 안 움직이나? 2열이 뒤로 안 가네? 2열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는 트림의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열이 움직이지 않는 차량의 예제가 될 텐데요. 제가 딱 앉았을 때 무릎이 주먹 하나 정도 남아요. 전 키가 165밖에 안 돼가지고 무릎이 하나 적당히 남는다. 물론 앞에서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 앉아버리면 의자가 더 뒤로 오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뭐 무릎이 닿지는 않으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 닫고 앉아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좌측이 오히려 닿을 것 같아요. 위보다는 좌측이 조금 가까워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주먹 하나 들어가서 뭐 적당히 편안한 것 같아요. 의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근데 편하냐라고 하면은 의자 시트가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좀 어색해. 재질들도 다 너무 좀 저렴한 재질이고, 문 여는 거는 1열이나 똑같고 레이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통풍구가 2열에 없어요. 그거는 경차의 특징 같은 건가? 차가 작으니까. 사실 더울 때 2열이 되게 덥거든요. 선풍기를 쏴줘야 돼요 앞에서.
아시다시피 캐스퍼는 팔걸이가 조금 특이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팔걸이 거치하는 쪽에 공간을 좀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쪽에 뭐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쪽에 뭐 컵홀더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수납 공간이 있다라든가 그런 게 없고 2열은 컵홀더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컵홀더가 없네. 음료수를 2열에 있는 사람 음료수를 마시면 시트 거치 테이블 같은 거 놔가지고 거기다 음료수를 두는 수밖에 없네요. 야, 컵홀더가 없다고? 이게 또 5인승도 아니고 4인승이거든요. 가운데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4인승인데 그 4인에 대한 배려가 좀 없네요. 그럼 이번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오케이. 트렁크 열렸습니다. 와, 공간이 넓네요. 폭이 48cm고 물론 의자 시트가 약간 올라오고 있고 뒤도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꽤 넓은 수납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레이도 의자를 물론 앞으로 밀면은 비슷하게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인상적인 건 또 밑바닥을 그냥 뚫어놔가지고 밑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 수리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레이 차량의 경우에는 물론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밑에 공간 동일하고 그 위에 공간이 하나 더 있고 덮개가 있어요. 근데 그 덮개와 공간 같은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로 맨 밑바닥까지 바닥에만 매트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신에 평탄을 할 때 여기가 밑으로 푹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러기지 박스인가 뭐 그런 걸 사면 높이가 맞춰지면서 평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자 시트를 한번 접어볼게요. 당기면 접혀지는 거겠죠? 오케이. 바로 접어지고 한 번 더 접히는 건가? 헤드레스트를 빼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각도가 움직이지 않는 시트는 각도 조절도 안 되는 시트고 살짝만 빼도 끝까지 내려갑니다. 자, 2열 시트를 접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운전석을 접어봐야 할 텐데 생각해보는 게 헤드레스트가 있는 상태로 운전석을 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보조석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조석은 내리기만 하면 되고 왜 안 내려가지 근데? 뭐가 끼었어? 왜 내려가다 말까? 왜 내려가다 마는 거야? 아, 이게 안 접히는 의자네. 안 접히는 의자야. 그렇네. 의자가 안 접히는데요? 의자가 안 접히는데. 아니 보조석은 좀 접어줘야지. 뒤에 식판까지 만들어 놨잖아.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망했네. 안 접혀. 상위 트림을 선택해야 시트가 접히는 시트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뒤에 식판 왜 만들어 놨냐고. 와, 마음 상하네 진짜. 이거 식판 떼지는 거야? 뭐야. 다시 원복을 해보겠습니다. 안 접히는 거는 안 접히는 거고 들어가서 앉아보겠습니다. 아유, 어쩔 수 없죠. 여기 들어가서 앉아보면은 높이가 높이가 아쉽네요. 네, 앉자마자 허리를 필 수 없는 게 딱 느껴져요. 제가 줄자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1열까지 다 완전히 눕혀야 높이 재는 게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열이 더 이렇게 높게 접힐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안 앉았을 때랑 앉았을 때랑 단차가 한 2cm 정도 나요. 앉고 나면 의자 시트가 좀 눌려서 내려가거든요. 내려간 상태에서 재보면 높이를 딱 재보면 80cm 나오네요. 80cm. 레이는 보조석만 눕혔을 때 한 6cm인가 뭐 그 정도 나오거든요. 차 높이가 한 9cm인가 뭐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좀 더 낮고 그 다음에 차 밑에 바닥도 높아요. 왜냐면 SUV니까 땅에서 좀 더 떠야 될 거잖아요. 휠도 크고 해서 아래는 높고 위는 낮다 보니까 한 14cm 정도 실내 높이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열까지 또 다 접어봐야 뭐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아쉽고 아시다시피 아무 평탄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0cm예요. 일반적으로 합판을 깔면 또 1.5cm가 먹고 들어가니까 제 레이하고 비교를 하자면 레이는 87.5, 그 다음 캐스퍼는 80cm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도 뭐 차크닉은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이렇게 하면은 차크닉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뒤로 기대면은 사실 머리가 좀 남거든요. 뭐 먹긴 좀 어려워요. 먹으려고 하면 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밖에다가 의자 같은 거 두고 간단히 먹고 돌아가는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레이만큼의 어떤 공간감을 기대하셨다고 하면은 다소 아쉬운. 사실 이 캐스퍼라는 차를 차박으로도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차박이 워낙 열풍이니까. 근데 광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엎드려 있는데 몸을 들면 머리가 바로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높이에요. 아마 여기다가 에어매트 같이 막 10cm짜리 평탄화 깔면은 와, 생활은 잘 못하고 정말 잠만 자는 용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또 가능한 게 굳이 가능한 걸 꼽자면 이런 거죠. 여기 들어.
보면 이렇게 앉을 수가 있거든. 물론 이제 덩치가 크면 안 돼요. 저도 좀 넓진 않습니다. 저도 좀 좁긴 한데 여기 앉으면은 널널해요. 트렁크 열어놓고 앉으면. 근데 좀 좀 그렇다. 좀 부끄러워.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 쟤는 정말 공간이 안 되고 트렁크에 쪼그리고 앉아서 밥 먹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긴 한데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차박으로 광고를 했지만 사실 레이만큼의 공간감은 전혀 나오지 않고 뭐 좌우도 약간 비스듬하잖아. 레이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이차는 좀 비스듬하고 트렁크 쪽도 문을 닫으면 지금 머리가 제 머리가 빠개질 거예요. 문을 닫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레이는 이렇게 생겼고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캐스퍼가 많이 불리해 보여요. 그래도 만약에 캐스퍼 가지고 차박을 하겠다라는 분들이라면은 차박이 중심은 아니고 여행 같은 걸 많이 다니는데 뭐 난 작은 차를 한번 몰아볼 거다. 그리고 기왕이면 터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택하고 가끔 차크닉을 가거나 정말 간혹 차박을 간다. 그런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고 나는 차박이 정말 좋고 겨울에도 막 차 안에서 생활도 하고 싶고 그렇다라는 분들에게는 레이 외에는 선택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닝도 제가 최강 미라님 만나보니까 개조를 하고 나면 2열 버리고 딱 개조하면 높이가 잘 나오더라고요. 의자까지 돌려버리면 잠자는데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의자 돌리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게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캐스퍼 같은 경우 좀 나는 작은 차 좀 SUV가 필요하다라는 분에게 하나의 선택지잖아요. 기왕이면 터보 모델 선택하셔서 답답하지 않은 그런 출력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박은 뭐 차크닉이나 아니면 쉘터 쳐가지고 쉘터에서 생활하다가 잠만 자는 용도 그런 용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는 조금 더 뭔가 안정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겨울에 스텔스 차박도 키가 너무 크지 않으신 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니까 대신에 레인 지금 터보가 새 차로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 의도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우 힘드네. 여기 앉아있는 게 좀 쉽지 않고 튀어나온 게 뭐지? 아 의자가 의자를 접으면서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 야 세상에나 와 뭐 이래. 의자를 저렇게 고정한다고? 잠깐 차 문을 좀 닫아보고요. 이게 트렁크 문을 닫고 차 안에서 트렁크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신 차량은 전부 다 차에 누가 갇혔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 버튼을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버튼이 있는데 이게 손가락이 안 들어가. 이게 손가락이 안 들어가. 이거 볼펜이나 볼펜도 안 되지. 뭔가가 있어야 도구가 있어야 이거 열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열려야 작동을 시키지. 왜 이렇게 이게 법적으로 괜찮나? 트렁크에 갇히면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괜찮은 거야? 뭐 개조를 해서 바깥으로 버튼을 달 수 있겠는데 순정 상태에서 과연 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간략하게 캐스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 의자를 젖혀가지고 누워도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못해서 좀 아쉽네요. 캐스퍼를 이렇게 간단하게 렌트해본 소감 장단이 있는데 먼저 장점을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터보 모델이 나온다. 그러니까 경차면서 출력이 조금 괜찮은 차량을 새 차로 산다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제가 터보를 이 차를 몰아보진 못해가지고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터보의 출력은 일단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정도를 먼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17인치 휠을 가지고 있고 차체도 너무 높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할 때 안정성은 확실히 레이보단 좋다. 이런 장점을 제가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점은 그 외의 대부분이 단점인 것 같아요. 일단 내장재가 너무 싸구려틱합니다. 다 저렴한 플라스틱에 천장도 저렴하고 에어컨 송풍구에 안에서 문 여는 땡기는 그것마저도 정말 저렴 그 자체여가지고 야 차를 이렇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렴한 트림이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상위 트림 못 타봤으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외의 단점은 와 소음이 너무 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노면 소음 그 다음에 바깥에서 풍절음 전체적으로 소음이 너무 커서 운전을 하는 피로도가 너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몰아본 차 중에 넘버원이어서 넘버원 가장 뭔가 심해가지고 창문 열고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과장하는 게 아니라 한번 타보세요. 이 차를 사실 분들은 반드시 고속도로를 타보시고 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레이에서 창문 조금 연 거보다 더 시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자 접는 거죠. 1열이 지금 안 접히는 거는 뭐 트림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쳐도 접는 방식이 너무 고전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냥 앞으로 접는 건데 의자가 이렇게 엉덩이가 있고 등받이가 있으면 이렇게 접잖아요. 그럼 두께가 두 배가 되잖아요. 근데 차를 무조건 이렇게 접는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이 밑이 더 내려가면서
얘가 이렇게 숨는다라던가 하면서 높이를 낮추면서 접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운전석 쪽이랑 평탄화를 염두에 두어서인지 운전석 쪽의 시트는 그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접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고전적인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높이가 좀 만족스러운 높이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차박을 또 선전을 하고 있고 차에서 잠만 자도 물론 차박이긴 하지만 차를 좀 더 잘 만들고 그리고 선전했으면 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차를 뭐 이렇게 만들고 막 차박을 한다고 선전을 하니까 좋게 볼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 아쉬움들이 좀 여럿 남는 차예요. 워낙 경차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새로운 경차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물론 모닝스파크와 레이의 중간 위치에서 또 다른 시장의 파이를 넓힐 수 있는 차량을 출시한 건 맞지만 조금 더 좋은 경차를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자율주행도 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복을 하고 차를 가져다 놔야 될 것 같아요. 뭐 접는 건 별거 없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터보 모델이면서 운전석도 앞으로 젖혀지는 모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못해본 거는 못해본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못 드린 게 너무 아쉬워요. 5시간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소카 설치하셔서 공지사항 이벤트인가 거기 가면 쿠폰 같은 걸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소카에서 빌리시면 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보험료하고 운행한 거리에 따른 요금, 기름값 포함된 그 요금을 냅니다. 오, 자율주행 모드 켰어요. 자율주행 모드 켰어. 차간 거리 4단계. 뭔지 모르겠어. 자동으로 핸들 좀 안 돌려주나. 캐스퍼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약간 시간이 남아서 제 차도 레이도 가져왔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길이 비교를 하려고 지금 카메라 구도를 바꿨거든요. 여기 앞에 본네트가 캐스퍼는 엄청 길어요. 물론 지금 캐스퍼가 앞에 있어서 크게 나오는 건 당연한데 와이퍼에서 한 88? 근데 레이 같은 경우는 본네트가 짧기로 유명하죠. 한 55? 3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에 공간이 레이가 훨씬 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레이는 대시보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끝까지면 한 60cm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캐스퍼는 한 40cm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 길이는 레이가 한 5에서 10cm 정도 더 길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레이도 이미 2m가 넘는 길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5cm나 10cm 짧아져도 캐스퍼 역시 충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레이 터보 오너로서 캐스퍼 논터보 시승기였어요. 캐스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